멈추게. 전원이야? 진짜 세게. 나야? 먼저 탤런트 김연아 씨입니다. 어머 어머. 안녕하세요. 김연아. 어, 이리 와. 아, 기억난다. 기억난다. 어머 어머. 나 봤어 봤어. 그런데 종종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걸 보여드릴 이야기는요, 외국에서 벌어진, 아,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황당한 은행 강도 얘기입니다. 아, 같이 귀여워. 보실까요? 코미디 전망대 세 번째 이야기는 소심한 은행 강도 얘기입니다. 이게 그때 저게 얼마나 유행했는지요? 세 번째 이야기는 모션이죠. 부드럽다 부드러워. 아니 저 그것 듣고 건데 앞머리를 이렇게 그게 최신 유행이었죠. 어, 맞아요. 화장도 저런 게 유행이었고 뭐든지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진짜 저는 지금 저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잊고 있었어요? 저는 코미디 전망대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. 근데 사실 나중에 김정란 씨와 그때 김연아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. 김정란 씨도 앨범 내신 적 있잖아요. 아, 아 저, 진짜요? 기억나 기억나. 뭐 다 앨범 내셨나? 장미에 그거 있지 않아요? 오. 개인적으로 낸 게 아니라 전에 어릴 때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 할 때 그 드라마의 OST가 있었어요. 네네. 네. 네. 그때 이제 저희 배우들이 다 노래 하나씩 다 불렀어요. 노래가 정말 다 좋았어요. 그리고 제 노래는 특히 제가 그 대학교 때 귀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아, 박선주 씨의. 예, 예. 그래서 박선주 씨의 개인적인 팬이었어요. 그래서 제 노래를 박선주 씨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제안을 했는데 정말 선주 씨가 그걸 만들어줬어요. 네, 지금도 들어보면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. 어머, 아니, 궁금하죠. 그러니까 궁금해요. 가사를 기억을 못해. 김정만! 김정만! 가사를 읽으시면 제가 가사를. 숨겨왔던 그 사람 도대체 뭐라 해야 하는지 왜 이러는 걸까 난 어떻게 하나 또 하루만 뭐 이렇게 떠도는 가사도 좋은데요?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. 이병헌 씨, 박수현 씨 계시고 그때 선배님께서 이렇게 뿌잉뿌잉의 원조로 예쁘게 뿌잉뿌잉의 원조였어요. 지금의 성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렇죠? 네. 예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면서 또 매사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자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신사람이 공표를 해야 하는 이유. 김정만의 재발견이다. 맞습니다. 저는 항상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.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 라는 말 참 예, 좋아하고 그렇게 예, 살아야 된다고 예, 생각을 해요. 배우는 사실 무대에 서야 배우잖아요. 그렇죠. 작품을 해야 배우는 그렇죠. 거고 그런데 나한테 좋은 작품이 올 때까지 좋은 역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저는 그냥 그러다가 녹슬면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 이번에도 신사의 품격이 정말 떴죠. 그래서 네. 저도 잘 되고 했는데 제 연기에 대해서 댓글도 너무 좋은 글만 달아주신 거예요. 네. 네. 막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. 특히 어떤 게 너무 인상적이었냐면 나는 정란 씨가 어릴 때부터 한 작품들을 계속 봐왔다. 꾸준히. 언젠가는 저 배우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딱 써주는데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냥 내 길을 그냥 무대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읽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계속 읽다가 또 밑에를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뭐라고 써주셨냐면 김정란 씨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군요. 와. 딱 그러시는 그걸 딱 봤는데 진짜 수줍어. 야, 저도 그런 댓글을 얼마 전에 봤어요. 네. 저는 신도엽 씨가 어렸을 때부터 야한 얘기하는 걸 쭉 지켜봤어요. 이럴 줄 알았어요. 앞으로도 네. 앞으로도 꾸준한 네. 활약 부탁드려요. 네. 아니 근데 김정란 씨 이건 뭐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서요. 정말 시작한 지 한 달만